이렇게 노인들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 일을 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혹은 좀 우리를 잘 키워줬으니 이제는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자. 뭐 이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노년 취업의 의미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 일단은 사실 이렇게 그 직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occupation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한 자리인가를 자기가 차지하고서 뭔가 그러니까 기여를 한다는 네.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퇴직을 하면 사실 그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 이제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압박 이런 것도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그 사회에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제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이게 특히나 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먹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 보면 더 정말 연세가 가늠이 안 될 만큼 젊은이의 생기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신들의 존엄성 같은 것들을 인정받아서 생긴 생기가 아닐까 싶은데 똑같아요. 그 해녀 어르신들 보면 이제 막 연세가 많으시면 자식들이 막 만류를 하거든요. 이제 가지 마시라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들을 속이고 몰래 바다로 나가세요. 그게 단순히 돈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터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하루 온종일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벌어오는 게 뭐 2만 원, 3만 원, 많이 벌어야 5만 원인데 그 돈으로 손주들한테 무엇을,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존재감의 확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년의 일자리는 사실 청년의 일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걸 군대의 비유를 하면 젊었을 때는 직접 총을 들고 전투를 하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뭐 지원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그들 뭐 소위 이제 매니지를 하는 거죠. 그들을 뭐 지휘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사회가 좀 어려운 점은 사회가 너무 급히 바뀌어서 이분들이 예전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런 이제 매니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이분들이 다른 교육 지원을 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보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노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고정관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좀 깼던 사례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이 느끼는 특징들인데 호텔에 딱 들어가면 보통은 굉장히 젊은 직원들이 우리를 프론트에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들이 이제 아주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안내를 하는 걸 봤을 때 아 그렇지 우리가 왜 이러한 어떤 관광지나 이런 곳에 항상 젊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어른들이 중후하게 그런 일을 맡아줌으로써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더 생기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 얘기를 또 다시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화 인턴 얘기를 했는데 이제 70살에 시니어 시니어 재취업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제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는데 이분이 내가 못 가진 어떤 걸 가지셨구나. 그것이 내가 직접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구나. 발견을 한 건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일을 할 때 아마 가장 어려운 점은 그럴 거예요. 굳이 이제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도 자기보다 나이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일하는 걸 어려워해요. 조금 그러니까 그 위계질서라는 문화가 있어서 네. 예, 좀 어려워하거든요. 하지만 제주도에서도 또 찾아보면 사실 해녀의 바다만큼 경로 우대의 정신이 담겨 있는 데도 없고요. 그 할머니 바다라고 들어보셨죠. 네. 할망바다. 예.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깊은 바다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해산물이 어느 정도 많이 나는 곳을 이제 경로 우대 바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회냐분들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요즘은 이제 해녀 학교나 이런 거에 이제 또 선생님으로도 파견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의 어떤 그 지식들, 그리고 뭐 위험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법, 돌고래가 왔을 때 놀라지 마라라든가, 이거는 정말 해녀분들이 그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런 제주도 특수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제주 어르신들만이 가진 노하우를 우리가 잘 흡수한다면 분명히 저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노력을 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나이 드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단히 진짜 노력하고 자제하고 반성을 해야만 정말 경륜과 인품을 갖춘 그 중후한 노년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노년인의 삶이 이런 일자리만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